올해 월등무 재배 면적이 산지 폐기가 이루어졌던 지난해보다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늘면서 올해도 과잉 생산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데 계속 반복되면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죠. 이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35년 동안 마늘 농사를 지었던 강군성 씨. 해마다 보리를 수확하고 나면 마늘 농사를 시작했지만 올해는 월동무로 작물을 바꿨습니다. 최근 무가격이 좋은 데다 마늘에 비해 손도 덜 가기 때문입니다. 인건비라든가 발화시킬 때에 물 주는 과정 같은 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다 무로 손쉬운 무로 전환하다 보니까 이렇게. 최근 몇 년 사이 마늘 가격이 하락하면서 마늘 주산지였던 대전 등 서부 지역에서 월동무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13% 늘었습니다. 동부 지역 중심이었던 월동무 재배지가 제주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올해 월동무 재배 면적은 6,457헥타르로 지난해보다 3.2% 늘었고 평년보다는 13%나 급증해 과잉 생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제주도는 가격 안정을 위해 시장 격리 등을 통한 수급 조절책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겨울철 이상 기후나 생육 상황을 보면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농식품부 채소 가격 안정제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문제는 2014년부터 월동무 공급 과잉 현상이 시작되면서 시장 격리 사업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과잉 생산과 산지 폐기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체 작목 개발이나 출하 조절책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